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. 한 주민이 음주 상태로 대형 잔디 깎는 기계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. 만 56세의 이 남성은 에버츠포드의 클리어브루 로드와 사우스 프레이저 웨이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몰고 가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검사를 받았습니다. 에버츠포드 RCMP의 이안 맥도날드 경감은 그가 도로주행을 한 것은 아니기에 벌금 등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행동을 했기 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를 압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그가 적발된 구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큰 사고를 막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.